이은미입니다. 어제 시민혁명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이뤄낸 기적 같은 일입니다.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,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촛불을 켜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크게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이야! 새롭게! 개헌하라! 참, 오랜 시간 대한민국엔 청산이라는 역사가 쓰여진 적이 없었습니다. 제대로 된 청산의 역사가 어제 쓰여진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늘 깨어 있으시겠습니까? 오늘은 작은 기쁨이지만 어제의 첫 단추를 축하하는 날이니만큼 그동안 고생했다고, 했었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도 꼭 잡아주시고 어깨도 한번 감싸 안아주십시오. 서로 따뜻한 가슴 나누며 더욱더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오. 이 노래 드리겠습니다. 한 번 더 들어볼까요? 이은미 씨를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. 오늘 영화에 무척 쌀쌀한 날씨임에도 이렇게 거리로 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꼭 드리고 가주십사고 주차 측에서 부탁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자연스럽게 앵콜이 여러분들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기대하며 가슴이 뛴다를 부르고 내려갔건만 여러분들과 제 사인이 제대로 안 맞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은미 노래가 별로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본의 아니게 광화문에서 참 노래 많이 하는데 오늘처럼 뜨뜨미지근한 앵콜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기왕에 외쳐주시는 거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. 어제 탄핵 가결 소식 들으시고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좀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이거 하나는 꼭 해보고 싶네요. 국민의 명령이다! 지금 당장 내려와라! 사랑합니다, 여러분! 지치지 맙시다! 잊지도 맙시다! 이 노래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!